보니까 구성품이 요즘 게 아니네요. 좀 연수가 있는 네, 거네요. 4년 정도 됐고요. 네. 제가 이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네. 그 전에 있는 거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케이스 사서 이제 다시 조립을 했는데. 아 이거 조립한 거예요 다시? 네. 그런데 이게 파워 케이블이 네. 이게 3개짜리고 뭐 12V 그거는 네, 네. 없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케이스 가리 한번 해보고 그냥 요거 껴서 돌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파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다가 네, 맞아요. 케이스를 바꿨다. 네. 근데 그 뒤로 지금 현재 증상이 아예 안 전원이 안 들어온다.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계속 빨간불이 여기 쪽에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네네. 뭔가 쇼트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케이스 이거 재사셨으니까 재조립을 하신 건데 뭐를 꽂으셨는지 육안으로 좀 볼게요. C타입 전원부. 이건 뭐지? 저거는 원래 위에 두 개만 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네, 이게 네. 뭐지? 네. 아, 얘는 하나가 더 있네? 네. 근데 안 돼서 한번 꼽아봤는데도 똑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깜빡거리지 않네? 아, 그래요? 네.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아까하고 네. 좀 다르죠? 네, 뭐가 지금 RGB 선인데요. 이거 네. 어디서 뺀 거죠? 요 위에 펜은 원래 있던 거에서 제가 여기다 이식했거든요. 지금 여기다 꽂으셨는데 네. 이게 뒤집어서 꽂으시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뒤집었어요 다시. 아마 네네. 뒤집혀 있던 것 같아요. 3핀이라고 해서 네.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RGB면 네네. 이렇게 RGB인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걸 뺐더니 얘가 깜빡하면서 불이 들어오고 아까 그것도 바뀐 거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쇼트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고요. 네. 그냥 보드만 떼서 붙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얘는 이제 바꾼 지 몇 개월 안 돼서 네네. 2700에서 5600으로 바꿨거든요. 언제요? GPU 한 4개월, 5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제 막 이 그래픽 카드가 원래 제 파워가 네네. PCI 케이블이 3개짜리밖에 없어서 네네. 이거를 이제 달려고 했는데 그 제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네네. 뜨죠? 이거를 껴서 네. RGB 쇼트예요. 아. RGB 쇼트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RGB도 극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걸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커넥터에 잭 보면 네. 이제 아까처럼 적혀 있기도 하지만 네. 안 적혀 있는 애들은 화살표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이걸로 바꿀 네, 거라고요. 12VH가 없기 때문에 네. 배선을 3개짜리로 꽂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요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문어발이 있죠. 네, 배선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PCI 케이블이 없어 가지고 저걸로 테스트 돌리려다가 안 켜진다는 걸 확인하고 제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선들이 많아서 이거 참 몇 와트예요, 파워는? 850. 아, 850이요? 그래픽 카드 선이 지금 한 가닥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이 파워가? 아니요, 원래 아마 있었는데 제가 네. 이사한 세 번 오면서 그 파워 박스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와가지고 아, 케이블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모듈 안에는 있는데 PCI 그 단자는 있다는 얘기죠. 네, 단자. 네, 단자는 있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 모듈러 케이블이 없다. 네, 네,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럼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세 개면 안 돼요. 이게 풀모듈러 파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케이블이 혼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제품은 네. 얘들이 제공되는 케이블 8핀 풀 모듈러 케이블이라고 해서 네네. 섞을 수가 없어요. 아 저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안 맞아요. 마이크로닉스 거를 여기다 꽂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 들어서 3000대 4000대 그래픽카드 나오면서 네. 이제 파워에 부하를 주니까 네. 단독 케이블로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옛날에는 네. 이런 식으로 Y자로 물렸죠. 연결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PCI 케이블 요거 그냥 아무거나 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했거든요. 파워 서플라이의 업체에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를 꽂아봐 드릴 수는 있는데 화면이 네. 뜬다 해도 네. 정상 작동은 안 되니까 아... 예,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 어찌됐든 결론은 네. 이게 서멀테이크거든요. 네, 네. 그렇죠. 서멀테이크 이 업체에다가 연락하셔서 네. 모델 네. 요거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래픽카드에
나가는 네. 8핀 커넥터 케이블, 네. PCI 네. 케이블 네. 구매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네. 꽂아서 쓰셔야 돼요. 아. 기왕이면은 한 가닥씩에서 세 가닥을 꽂으면 좋고 네. 네. 그렇게 안 되면 한 가닥에 포트 두 개 꽂고 나머지 한 가닥 꽂고 이렇게 하시든지 네. 네. 파워 서플라이 그 PCI 단자가 세 개가 있다. 네. 그러면 세 가닥을 꽂으세요. 아. 네. 그리고 작동이 안 됐던 거는 RGB 쇼트. 네. 네. 이 RGB 쇼트 때문에 작동이 안 됐던 거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리고 파워가 나가거나 보드가 나가거나 이러면 네. 또 비용 때도 그렇고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일단 그래픽 카드를 바꿔볼까요? 원하시면 바꿔드리고요. 네, 바꿔. 근데 물려서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네 가닥짜리 400 같은 경우에는 세 네. 가닥만 꽂으니까 작동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 그 대신에 죽어요. 와트수가 모자라서. 뽑을 때 여기 네. 있죠. 이 후크처럼 아~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게 제껴가지고 빼야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힘으로 그냥 빼면 얘가 깨져요. 아, 뭐 이런 거야 뭐 흔하게 나타나는. 국방석 이거 예전에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인기 되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없대요? 네, 지금 싸다고 그래서. 저희도 뭐 예전부터 생각을 하는 게 네. 파워 서플라이의 그 모듈러 파워들 네. 케이블이 좀 통합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사마다 달라요. 얘는 세 가닥 다 물려야 되네요. 혹시나 해서 네. 두 가닥만 올려봤는데 네네. 안 돼요. 화면이 안 떠요. 네. 아무래도 파워 업체 케이블부터 구매해서 네. 연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가셔서 선정리나 이런 건 다시 하실 거죠?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다가 요청도 드릴 수 있어요. 저희에도 선정은 거의 재조립 비용이기 때문에 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배선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불 들어갔죠? 아, 그러네요. 불 아, 원래 불 들어오는구나. 아, 요거 펜 세 개가 여기 모자라서 요거 하나에다가 통합시켜 놨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스위치야. LED 스위치. 아, 안 변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 LED 스위치가 이 허브에 여기로 꽂혀야 돼요, 여기. 아, 그래. 아, 제가 앞에다 그건 꽂았나? 그럼. 네, 앞에다가 다른 데 꽂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드려요? 네, 네, 네. 그럼 그래픽 카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걸로 다시 꽂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아, 요거 그냥 꽂아주시고 파워선 선만 나중에 그러면 다시 꽂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선정리 작업 좀 하고. 네네. 아니 이거는 사실 왜 있냐면 이 스위치로 LED를 변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안 하고 네. 이 보드 쪽으로 연동을 시켜서 메인 보드 어플로 해서 내가 색을 바꾸겠다 그거거든요. 네. 근데 고객분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는 네. LED 스위치로만 연결해서 네. 이걸로 색상 바꾸면 되죠. 네. 그냥. 일단은 이 해당 시스템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으로 입고됐고 RGB 쇼트로 인해서 작동 안 했던 거예요. 이런 큐플렛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스 초기화 이런 LED가 오동작, 깜빡거리는 증상, 그리고 재조립을 하시면서 선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지금 엉망이라 뭐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됩니다 라고는 했지만 재작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작업을 하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풀 모듈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풀 모듈러 파워라고 해서 아무 케이블이나 다 꽂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 파워에 케이블을 꽂으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시소닉이니까 시소닉 케이블로 꽂아야 되고 이 해당 고객분 파워 서멀테이크 제품이기 때문에 이 해당 파워에 지원되는 케이블로 구입해서 꽂으셔야 돼요. 풀 모듈러라고 해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아무 회사 제품이나 섞어서 꽂을 수는 없다,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싹 정리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분이 요청하신 대로 배선 정리까지 싹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작업 다 마무리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있었는데 또 고객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파워 서플라이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파워가 예전 9버전이라서 지금 재고가 없대요. 그래픽 카드 연결할 수 있는 8핀 모듈러 케이블이 단종됐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다, 판매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대요. 그래서 파워를 좀 바꿨으면 하시더라고요. 물론 바꿔야죠. 왜냐하면 해당 그래픽카드에는 8핀 커넥터 3개 또는 12VH PWR 케이블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1시간 동안
배선 작업을 다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못했지만 제 나름 그래도 한다고 최대한 작업을 했는데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돼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워를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바꿀 파워는 MSI 제품이고요. MPG A850G ATX 3.0 PCI 5.0 지원되는 파워 서플라이고요. 얘는 개선품이에요. 기존 A850G 모델에서 다른 점이 기존에는 12V HPWR이었고 지금은 개선된 버전 12V EX6 PCI 5.0 개선품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꽂는 케이블 단자에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노란색으로 투톤 처리되어 있는 12VH 케이블 이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색깔 하나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노란색으로 투톤 처리되어 있는 케이블 이렇게 돼 있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죠. 이런 게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는 MSI 파워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얼추 마무리 됐습니다. 다시 작업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자, 분배선 빼고 꽉 꽂았죠? 한번 켜보죠. 하면 바로 올라오네요. 바이오스에서 장치 한번 볼까요? 지금 2.5인치 SSD 2개, 하드디스크 2개거든요. 장치 다 잘 올라옵니다. 내부도 배선 정리 최대한 다시 싹 다 했고요. 후면도 재조립으로 다시 한번 더 재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고객분 입장에서는 이제 AS 점검 받을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 교체 작업하면서 RGB 쇼트로 전원이 안 들어오고 화면이 안 들어왔던 PC 재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12VHPWR 있는 MSI A850G 개선품 파워 작업을 했고요. 조립을 할 때 조금씩 신경을 써서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검색도 좀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